누구나 부자가 될 권리가 있습니다. 가난을 미사역으로 아무리 포장한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부자가 아니면 성공한 삶을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충분한 돈 없이는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펼칠 수도 영혼을 일깨울 수도 없죠. 가능성을 펼치고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활용할 자원이 많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이런 자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 자원을 활용해 마음과 영혼을 살찌우고 신체를 건강하게 가꿉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러한 자원을 소유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따라서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는 과학이 기초를 이루어야 해요. 모든 살아있는 것의 목적은 발전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발전을 누릴 천부적인 권리가 있어요. 사람은 정신적, 영적, 육체적 성취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진정한 의미의 부는 사소한 것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면 작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 만큼 누구나 품이 있고 아름다운 풍요로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 만족하는 것은 죄악이죠. 부자란 누구일까요?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죠. 돈이 부족하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인생을 누리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내면에 잠재된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이루길 원합니다. 성공이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원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자여야만 자유롭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어떤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은 더 풍족하고 충만한 삶에 대한 열망이므로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 거죠.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는 몸, 마음, 영혼이 만족이라는 삶의 세 가지 동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사이에서 더 우월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중요한 거죠. 몸과 마음, 영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역시 온전할 순 없습니다. 영혼만을 위해 살면서 마음과 몸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고귀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마음만을 중시하면서 몸과 영혼을 부정하는 것 역시 옳지 않죠. 마음과 영혼은 돌보지 않은 채 몸만 가꾸며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해 가능한 많은 것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둘러댄다 해도 육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하며 살 수는 없죠.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가능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능성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거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면 욕망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욕망은 가능성을 구체적 성과로 실현할 때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 편안한 옷, 안락한 주거지가 없거나 과도한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흥미로운 취미 역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죠. 책을 읽고 그 내용을 탐구할 시간이 없거나 여행이나 관찰할 기회, 다른 사람과 지적인 교류가 없다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다면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취미를 즐겨야 하며 주변에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예술품과 같은 아름다운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영혼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가난하면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에게 베풀 때 최고의 행복을 느낍니다. 뭔가를 주는 행위는 가장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사랑의 표현이죠. 줄 것이 없는 사람은 배우자나 부모로서, 사회인이자 한 인간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만족스럽고 마음을 풍요롭게 발전시키며 충만하게 영혼을 가꾸려면 물질적 자원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전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부자가 되는 법에 온 관심을 쏟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을 배우는 것은 가장 필요한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부를 게을리한다면 나 자신은 물론 신과 인류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을 가능한 한 충만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신과 인류에게 최대한 봉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존재합니다. 이 과학은 대수학이나 산수처럼 정확하죠. 불을 얻는 과정을 지배하는 특정한 법칙이 있으며 그 방법을 배우고 따르면 누구든지 수학적 계산의 결과처럼 정확하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과 재산은 특정한 방식으로 일해야만 생길 수 있습니다.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 특정한 방식을 따른 사람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이것은 원인이 같으면 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하나의 자연 법칙과 같습니다.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가 되는 거죠. 이 말이 진실하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로 증명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부자가 된다면 어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야겠죠. 어떤 도시 사람들은 모두 부자이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모두 가난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어떤 나라의 국민은 모두 부를 누리고 인접한 다른 나라의 국민은 가난에 허덕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나란히 사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죠.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다면 부자가 되는데 환경이 주된 요인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다른 환경보다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 결과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재능이 있다고 해서 이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뛰어난 재능에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별 재능이 없는데도 부자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모든 면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연히 부자가 되는 특정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저축이나 절약의 결과 역시 아닙니다. 극도로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사는 사람도 가난한 경우가 많으며
돈을 마음껏 쓰는데도 부자인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죠.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두 사람이 거의 똑같은 일을 해도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특정 방식을 따른 결과이고 같은 원인은 항상 같은 결과를 끌어낸다면 그 특정한 방식에 따라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정확한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이쯤에서 혹시 이 특정한 방식이 너무 어려워 극소수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것은 타고난 능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만 멍청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도 부자가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가 되는 거죠. 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도 부자가 되지만 병약한 사람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사고력과 이해력은 필요하지만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이해할 정도의 능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확실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부자가 되는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리적 위치는 중요해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사업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부자가 되려면 사람을 잘 상대해야 하며 그러려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거래하기를 좋아하는 곳이라면 훨씬 유리하겠지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도시에 사는 누군가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역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 사업이나 직업 선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업종, 어떤 직업이든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웃집은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고 적성에 잘 맞는 일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잘 갈고 닦은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것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제약을 제외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어떤 업에 종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웠느냐입니다. 나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죽을 수고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자본이 없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본이 많다면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불릴 수 있겠지만 자본이 많은 사람은 이미 부자라서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가난해도 특정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자본을 획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본 축적은 부자가 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 가운데 하나이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어도 좋고 엄청난 빚에 허덕이는 사람이어도 좋아요. 도와줄 친구도 영향력도 수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원인은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없다면 자본을 얻게 되고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잘 맞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입지가 안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될 것이에요. 지금 하는 일을 지금 있는 곳에서 성공을 부르는 특정 방식을 따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 부는 충분한 거죠. 눈에 보이는 자원도 매우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부의 고갈은 불가능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 물질에서 만들어지며 그 물질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낡은 것은 사라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근원 물질에서 나오는 거죠. 무형 물질 또는 근원 물질은 계속해서 공급되는 겁니다. 우주는 이 근원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주를 만드는데 그 근원 물질을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우주 내부와 그 사이의 공간들은 형태가 없는 근원 물질, 만물의 원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태껏 만들어진 것보다 만 배나 많은 양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우주의 원료인 이 근원 물질이 고갈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자연이 고갈되거나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치 않아서 사람들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고갈되지 않는 부의 창고이기 때문에 부의 공급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근원 물질은 창조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땅에서 금과 은을 모두 캤는데 우리 사회에 여전히 금과 은이 필요하다면 무형의 물질로부터 더 많은 금과 은이 다시 생겨날 것이에요. 무형의 원료는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게 살아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로 봐도 사실이에요. 인류 전체로 보면 인류는 늘 풍족했죠. 개개인이 가난하다면 그건 그들이 부자가 되는 특정 방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형의 물질은 지적이며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살아있으며 언제나 생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죠.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고유한 본능입니다. 자신을 확장하는 것은 지성의 본질이며 그 경계를 넓히고 완전한 표현을 찾는 것은 의식의 본질입니다. 유형의 우주는 무형에 살아있는 근원 물질에 의해 만들어졌고 근원 물질은 자신을 더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 유형의 형상을 취했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생명이 충만하고 더 완전하게 기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발전을 위해 자연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생명의 증가인 거죠. 이런 이유로 생명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제공하는 겁니다. 신이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이 한 일을 무력화하지 않는 한 부족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형의 근원 물질조차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무형의 실체로부터 유형의 부를 창조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만물을 만드는 근원 물질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이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은 만들어집니다. 근원 물질은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여요. 자연에서 보이는 모든 형상과 과정은 근원 물질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죠. 무형 물질이 어떤 형상을 생각하면 그 형상이 만들어지고 어떤 움직임을 생각하면 그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만물의 창조 원리예요. 우리는 근원 물질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계는 사고하는 우주의 일부이죠. 근원 물질이 움직이는 우주에 관한 생각을 떠올리자 그 생각에 따라 행성계가 만들어졌고 이후로도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물질이 원운동을 하는 태양계와 행성을 생각하자 그대로 형상을 갖추었고 근원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근원 물질이 느리게 자라는 떡갈나무의 모습을 생각하면 수백 년이 걸릴지라도 그 생각에 따라 떡갈나무가 자라는 거죠. 무언가를 만들 때 무형 물질은 스스로 설정한 운동 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떡갈나무를 생각한다고 해서 곧바로 다 자란 떡갈나무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립된 성장 과정을 따라 나무를 생산할 힘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근원 물질에 어떤 생각이 각인되면 그 형상의 실제적인 창조로 이어지는 거죠. 그 형상은
일방적으로 이미 확립된 성장 가정이나 행동 방침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떤 구조의 집을 생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생각이 무형물질에 새겨진다고 해서 집이 즉각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원물질은 이미 작용하는 창조에너지를 특정한 경로로 움직여 생각했던 구조의 집을 신속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창조에너지가 작용할 수 있는 기존 통로가 없다면 유기물이나 무기물이 형성되는 의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근원물질에서 바로 집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형상에 관한 생각을 근원물질에 각인해야만 그대로 그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생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현상은 그 어떤 것이든 처음엔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었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그 형상을 만들어낼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손을 이용해서 하는 일에만 노력을 쏟아부었어요.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바꾸거나 수정하려고 노력하면서 형태의 세계에서만 육체적인 노동을 해온 거죠. 무형물질에 자기 생각을 새겨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형상에 관한 생각을 품으면 자연으로부터 물질을 취해 실제로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은 무형의 지성과 협력하려는, 즉 신과 함께 일하려는 노력은 거의 또는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신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통해 기존의 형상을 바꾸고 수정할 뿐 자기 생각을 근원물질에 전달함으로써 사물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인간이 무형의 물질과 교감하여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방법도 보여주고자 합니다. 먼저 세 가지 기본 명제를 제시할게요. 나는 만물을 창조하는 무형의 근원물질 또는 실체가 있다고 단언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요소는 그 근원물질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생물계와 무생물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태만 다를 뿐 모두 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물질은 사고하는 존재로 그 물질이 생각하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진 거죠. 근원물질에 깃든 생각은 형상이 됩니다. 인간은 독창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중심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사고하는 근원물질에 전달할 수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창조하거나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원래의 상태로 우주 공간 사이로 스며들고 침투하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둘째, 이 무형물질의 생각이 깃들면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를 형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형물질에 그 생각을 각인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사물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증명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대답이죠. 형상과 생각이라는 현상을 거꾸로 따져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각하는 근원물질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하는 실체로부터 추론해보면 생각한 발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나는 이 추론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죠.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단언컨대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고 싶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죠. 이것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진실을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능력, 즉 진실을 생각하는 능력을 타고났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을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생각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죠. 그 어떤 일보다 에너지 소모도 많습니다.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죠. 이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정반대일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진실을 깨뚫고 있어야만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프지 않은데도 겉보기에 병들어 보인다고 해서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결국 몸에 병이 날 것입니다. 가난은 없고 풍요로움만 있다는 진실을 깨닫지 못한 채 가난하다고만 여긴다면 마음은 가난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질병에 둘러싸여 있어도 건강을 생각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를 생각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얻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운명을 정복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힘은 모든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이란 바로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으며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근원 물질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이 근원 물질에 깃든 모든 생각은 형상이 되며 인간이 자기 생각을 그 물질에 각인시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만들고 싶은 것을 창조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으며 되고 싶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물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우주공간 사이로 스며들고 침투하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둘째, 이 물질에 생각이 깃들면 그 생각은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를 형상으로 만듭니다. 셋째,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형물질에 이 생각을 각인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완전히 믿음이 생길 때까지 깊이 생각해보세요. 의심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생겨나는 즉시 떨쳐버리세요. 이 개념에 반대하는 주장에는 길을 닫아야 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회나 강연에는 가지 말아보세요. 다른 생각을 가르치는 잡지나 책을 읽지 않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뒤죽박죽이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테니까요. 이 개념이 진짜 사실인지 의문을 품지 말고 어떻게 진실일 수 있는지 추측하지 말아보세요. 그저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은 이 진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난이 신의 뜻이라거나 가난해야 신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낡은 생각은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모든 만물 안에 존재하며 우리 안에도 있는 지적 존재는 살아있는 물질입니다.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여서 다른 모든 생명체처럼 풍족한 삶을 살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확장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생명은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 성장하고 확장하기 때문이죠. 땅에 떨어진 씨앗을 떠올려 보세요.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하면 수백 개의 씨앗을 더 만들어냅니다. 생명은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수를 늘려가며 끊임없이 증식합니다. 어쨌든 계속 살아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도 생명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은 계속해서 다른 생각으로 이어지며 의식은 끊임없이 확장되는 거죠. 새로운 사실을 배우면 이를 계기로 또 다른 사실을 배우게 되며 이렇게 지식도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어떤 재능을 기르게 되면 또 다른 재능을 더 키우고 싶은 열망이 솟아납니다. 자신을 표현하려는 생명의 본능적 충동에 따라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싶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일단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활용해야만 배우고 행동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으므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은 간단히 말해 더 풍족한 삶을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욕망은 아직 드러내지 못한 가능성을 실행하려는 노력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힘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은 마음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 원동력과 마찬가지로 좀 더 풍족하게 살고자 하는 생명의 욕망입니다. 살아있는 근원 물질 역시 모든 생명이 지닌 이 고유의 법칙을 따릅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런 이유로 다른 자원들을 창조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장을 원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기를 원하죠. 신도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야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은 당신이 부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수단을 무제한으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면 신은 당신 안에서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자연은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은 우리의 편입니다. 이것이 진실임을 믿어야 해요.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만물 안에 깃든 목적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관능적 만족이나 쾌락이 아닌 진정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인생이란 진정한 삶을 향해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을 과하지 않게 균형을 잘 맞춰 가능한 한 모두 실행할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처럼 동물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부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건 진정한 삶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육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 또한 삶의 한 부분이므로 필요하죠. 신체가 필요로 하는 바를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표출하지 못하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정신적 쾌락을 즐기고 지식을 얻고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능가하고 유명해지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 지적 쾌락만을 쫓으며 사는 사람은 부분적인 삶을 살 뿐 결코 자신의 운명에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박애와 희생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길 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기쁨은 삶의 일부분일 뿐 삶의 다른 부분보다 더 낫거나 고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것들로 주변을 가득 채우고 먼 곳으로 여행도 가고 마음을 살찌우고 지성을 기르고 인간을 사랑하고 세상이 진리를 찾도록 돕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 이타주의는
극단적 이기주의보다 더 좋지도 고귀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만을 원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신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일은 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신은 당신이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방법보다 남을 많이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충분한 불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을 획득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옳으며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겁니다. 근원 물질의 욕망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원 물질은 모든 존재 안에 똑같이 깃들어 풍요와 생명을 추구하므로 그 어떤 이유에서든 삶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물질은 당신을 위한 자원을 만들 것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 경쟁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야 하는 거죠.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아무것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흥정할 필요도 없어요.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거나 눈독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빼앗지 않아도 당신은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른 사람들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과 정반대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순전히 치열한 경쟁에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해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산업 성장을 통한 인류의 전반적 발전이라는 근원 물질의 위대한 목적과 같은 방향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비참하고 절망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획득한 부는 결코 만족스럽지도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내 것이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면 경쟁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부의 공급량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말아야 해요. 금융권 종사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모든 돈을 독점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또는 그런 독점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당신은 경쟁 심리에 빠지게 되고 창조를 일으키는 능력은 일시에 사라지고 말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신이 이미 시작한 창조의 움직임마저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혹시 금이 없더라도 생각하는 물질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금을 만들어낼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 내일 새로운 금강을 찾기 위해 수천 명이 필요하다 해도 당신이 간절히 원한다면 필요한 돈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는 남이 가진 자원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영의 근원 물질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자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의 공급은 무한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득한 무형 물질이 부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갑자기 당신 눈앞에 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상이 갖고 싶다고 지금 앉아있는 방이나 다른 곳에서 누가 만들지도 않은 책상이 불쑥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 안 되겠죠. 생각하는 물질에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라는 말이 아닌 거죠. 책상을 원한다면
마음속으로 그 이미지를 계속 그리면서 책상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당신에게 오는 중이라고 확신해 보세요. 일단 생각을 형성하면 절대 의심하지 말고 책상이 당신에게 오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도착한다는 확신 외에는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책상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여겨야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절대 지성의 힘이 당신에게 책상을 보내줄 것입니다. 이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원하는 바를 무형의 실체에 전달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며 그렇게 하려면 무형의 지적 존재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신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첫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지적인 근원 물질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 근원 물질이 가져다 준다고 믿어야 합니다. 셋째,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근원 물질과 자신을 연결해야 합니다. 다른 방면에서는 삶을 제대로 꾸려가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탓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에게 선물을 하나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아서 신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마는 거죠. 부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부를 얻게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과 더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신께 감사하면 할수록 좋은 것들이 더 빨리 다가오는 거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축복의 근원에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은 특정 법칙에 따라 행동한 결과 우리에게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러한 좋은 것이 당신에게 다가올 길로 당신의 마음을 이끌어준 거죠. 창조적 생각과 긴밀한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경쟁적 사고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신을 바라볼 수 있으며 부의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은 소망을 품는 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상에는 감사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감사의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같은 힘으로 서로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자연의 원리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강하고 지속적이면 근원 물질의 반응 역시 강하고 지속적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들 역시 늘 당신을 향해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죠. 감사하는 마음이 당신과 신을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가치는 단지 미래에 더 많은 축복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현재 처한 상황에 불만을 품지 않고 지내기가 어려운 거죠. 마음의 불만이 싹트게 놔두는 순간 실패의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흔하고 가난하고 지저분하며 인색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이러한 형상을 마음에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상이나 정신적 이미지는 무형의 근원 물질에 전달되어 결국 흔하고 가난하고 지저분하며 인색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들 것입니다. 마음속에 저급한 것을 허용하면 당신은 저급한 것들로 둘러싸이게 되고 결국 저급한 존재가 될 겁니다. 반면 최고의 것에 관심을 쏟으면 최고로 좋은 것들로 둘러싸이게 되고 당신 역시 최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창조적 힘은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의 이미지대로 우리의 모습을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며 생각하는 존재는 항상 자신이 생각하는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늘 최고의 것을 생각하므로 최고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고의 모습과 성격을 갖추며
최고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믿음 역시 감사하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좋은 것을 기대하며 그 기대는 믿음이 될 거예요. 감사하면 그 반작용으로 믿음이 생겨나서 감사의 물결이 계속 흘러넘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념을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념이 없는 사람은 창조적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에 감사해 보세요. 습관을 들여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재벌이나 거물, 정치인의 단점이나 허물을 이야기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들의 약점보다 강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거죠. 신은 오늘날의 사회와 경제체제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매우 끈질기게 노력해왔으며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신이 타락한 재벌, 거물, 산업계의 리더, 정치인들을 내리칠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들 모두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들 모두 부가 당신에게 오는 길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만물 안에 있는 성과 조화를 이룰 것이며 만물 안에 있는 선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